대단하시네요. 우리도 그래. 애들 앞에는 절대 안 써. 아, 그래. 정혁군. 들어보세요. 애들 앞에서는 뭐 와이프랑 큰 소리로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아니,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지금 고민해. 너무 갑자기 거짓말 치니까. 너무 갑자기 거짓말 치니까. 자주 본 것 같은데요, 마이너. 봐봐, 싸워요? 야, 정혁이 참 솔직해. 그냥 뭐 허건 날. 정경 창피해서 빨리 가버린다. 가버려? 빨리 가버린다. 뭐 말릴 수도 없고 그냥. 그렇죠. 뭐 워낙 많이 봐왔고 또 현장을 떠나는 게 좋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저 김우수 씨가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뭐 자신 있습니다. 3번. 오. 자, 아~ 잘잘못을 가려서 그래, 빨리 그래. 싸워.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 싸움에 있어서는 정말 해결세예요. 정말 그래요. 논리적으로. 어, 은서가 잘할 거예요. 네, 은서. 아, 그래요? 지금 저 현재 그 초등학생으로서는 그 오지랖이 대단해요. 어, 오지랖이 대단해요. 아, 뭐. 자. 알아보겠습니다. 은서 양이. 예, 네, 벗어지고요. 자, 은서 양.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엄마, 아빠가 길거리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잘 생각해보고 읽어주세요. 결정됐어요? 나는! 창피해서 혼자 빨리 가보고 창피해서 혼자 빨리 가보고 우리가 그 사춘기란 걸 깜빡했어요. 아, 네. 창피하죠. 아, 옛날엔 어렸을 때면 아무것도 볼 때 막 나서서 이렇게 응. 완전히 그걸 어. 너무 잘했어요. 너무 논리적으로. 아, 근데 이제는 창피해서 그냥 가버리는 거야. 가버리는 거야 그냥? 왜? 자, 은서야 왜요? 어, 예전엔 잘 말렸다고 하는데 왜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도 이제 부모방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아오고 그러니까 뭘로 가리고 도망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싸운다, 엄마, 아빠가. 누구세요? 아직 몰라요, 저는. 내 마음을 읽어봐, 두 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가족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정경철 씨와 우리 시우군. 문제 읽으세요. 네.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싼 시우. 잠에서 깬 시우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잘못했다고 빈다. 아... 두 번째, 속옷을 갈아입고 이불도 개어서 증거를 숨긴다. 네네. 세 번째, 잽싸게 자고 있는 동생과 자리를 바꿔 덮어 씌운다. 충분하죠. 네 번째, 오줌이 마를 때까지 계속 자는 척 일어나지 않는다. 아, 충분히. 다섯 번째, 어젯밤에 왜 물을 많이 먹였냐고 엄마를 탓하는 다. 저희 어린 시절 돌아간다면 저는 5번입니다. 엄마는 다 뒤집으시는데 왜 나 물을 먹였냐고 말이야. 우리 언니는? 자 있는 동생에게 덮어 씌운다라 할 것 같아요. 아니, 동생이 저는요 동생이 없으니까 자고 있는 아빠. 아빠랑 같이 자리를 바꿀 거예요. 왜냐면요 아빠는요 술을 마시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요 이불에 우바이트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아빠는 몰라요. 아빠도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했어. 두 번은 했네. 마음이 어떻게 할게요? 저는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1번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빈다. 엄마는 제 우정도 귀엽다고. 어? 아 그래요. 안 되는데. 현동은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현동은 자고 있는 동생한테 덮으시. 그래. 이게 제 인간적인 거예요. 왜? 현재 골탕 먹이려고. 현재 골탕 먹이려고. 현도가 지금 동생이. 동생 5살. 5살이에요. 야, 최고네, 최고 지금. 뒤집어 씌워도 네. 말을 못하는 나이에요. 우리 현양도 뭐. 엄마에게 말하고 잘못했다고 빈다. 왜냐면요. 제가 이불에 써도 엄마 상관 안 하고요. 제 기억을 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 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싼 적은 있어요. 리원이가 유치원에서 그 미끄럼틀에서 누가 밀어가지고 놀래서 그다음부터 놀래서 싸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진짜. 리원이야, 그 어제 쌌는데 엄마가 혼을 안 냈대요. 응? 혼을 안 냈대요. 네. 그리고 어제 쌌대요. 쌌대요. 그래요? 네? 그래요? 왜 아이 쌤을 왜 하도 그래? 내가 아 그래.
아, 창피해서 지금 얘기하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정혜영 거는 뭐 그런 거 없겠죠, 아직까지.